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적응의 동물. 네. 어디에 적응하셨나요? 저는 수염?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그 평상시에 제 얼굴을 자주 안 보잖아요. 이렇게 세수할 때 말고는 안 보잖아. 근데 수염을 기르고 나서는 얼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염이 어떻게 됐는지, 수염이 관리해야 뭐가 되니까. 났는지 이렇게 막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경 계속 쓰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제 저를 몇편 보셨으니까 안경 낀 거를 끼고 있는 걸 보다가 이렇게 벗으면 허전해 보여요. 그러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저이 벌써 제가 지금 기른 지 이제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알이 없죠. 아이아야 그렇죠. 사람들 놀래더라고.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이러니까 놀래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없으면 약간 어색해 보인대요. 근데 수염이 없어지면 더또 어색해지겠죠? 예, 요즘은 그래서 수염 예, 적응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 벗고 이거 밀고 이러면은 또 뭔가 갑자기 또 어색해질 거.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그렇죠. 이거 적응하고 나면은 생각하면 뭐 이제 수염을 한 10년째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염 없는 게잘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까지가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렇습니다.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뭐또잘 적응하는 게또 귀가 아, 맞아요. 사운드에 아주 맞아요. 빨리 적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또뭐 그런 감각들이 다 그렇죠. 뭐 예. 시각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적응을 하게 되고 귀도 또 계속 그 자기 이제 그 모니터 상황이 진짜 중요한 게 맞아요. 자기의 모니터 시스템에 거기 귀가 금방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 가서 들으면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색하게 들리고 다 다르게 믹스가 다르게 들리죠. 들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모니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공간의 모니터 셋업을 잘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익숙해짐을 경계하면서도 어차피 익숙해질 거면 좋은 것에 익숙해져야 맞아요. 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좀 이런 사운드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귀가 좀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기타 처음 칠때 어떻게 알아 뭐가 비싼 소리고 뭐가 좋은 맞아. 소리인지 그 비싼 기타, 1,000만 원짜리 기타, 뭐 10만 원짜리 기타 갖다 쳐도 그냥 둘다 기타 소리지 뭘 알겠어, 사실. 맞아요. 그게 뭐 일반인들이 볼때뭐 군인이 그 칼각으로 다려놓은 군복이나 그냥 B급 군인이다. 아무거나 입고 온 거나 그냥 다 다 군인이지. 군인이지. 이런 거랑 똑같은 맞아.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영역에 관심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그런 디테일들을 되게 큼직큼직한 부분에서 그렇죠.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들끼리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여러분들의 그 사운드를 듣는 귀를 좀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익숙해지죠. 맞아요. 레이크우드에서 사실 바리톤 기타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는 사실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처음 해보는 레이크우드 바리톤이라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리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라레솔 심이 있잖아요. 그 기타를 완전 4도로 낮춘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B, E, A, A, F, B, D, F#, F#, B D. 해서 이제 미라레솔 심이가 G키의 미라레솔 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4도가 내려가 있는 기타라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시는 기타보다 훨씬 더 이제 낮은 음이 나게 그렇죠. 되고 전용 줄을 당연히 사용하게 그렇죠. 되고 피지컬도 훨씬 더큰 기타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에서 C를 잡고 치면 G 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에서 이게 이제 B니까 여기를 잡게 되면 이제 E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카포를 끼고 치면은 일반 여러분들이 기타. 알고 있는 일반 기타의 사운드가 됩니다. 이건 오늘 스쿼드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40% 할인으로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바로 오늘은 그냥.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바리톤이라는 게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맞아요. 일반 판매가로 사고자 하는 그 기타리스트 분들이 유저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명호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바리톤 사갔지만 바리톤을 활용해서 연주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네, 저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본인의 어떤 즐거움. 있어요.
뭐 언제? 저희 그 버즈비 인트로 따라라 따라라 요거 그 바리톤이랑 어쿠스틱 기타랑 전부 다 기타로만 친 거예요. 어, 네, 그건 알고 네, 있었는데 그 사실 바리톤으로. 그것도 바리톤으로 안 쳤어도 사실 그 곡 만들 수는 있어요. 맞아. 제가 12연을 늘 그렇게 쓰거든요. 네. 12연으로 안 했어도 상관없는 맞아. 베이스 해도 되는데 아깝고 그냥 왠지 이렇게 그 해야 내가 이거 산 게 안 억울할 것 같아서 맞아. 쓰게 되는 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자꾸 맞는 말만 하니까 짜증나. 왜냐하면 내가 12연을 사고 똑같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리톤 사가실 때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좋긴 아,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어, 저는 이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들에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아요. 어, 제공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애초에 오늘은 그냥 스쿼드 빼고 지름병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톤이 저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 바리톤은 원래 되게 비싼데 네. 그 테일러 바리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5,600 600, 아, 예, 네. 5,600 정도 하죠. 그 정도 하죠. 그리고 명업 씨가 가져간 그 후르크 바리톤도 네. 그게 300 얼마인가 네, 넘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레이크우드도 워낙에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이기 네. 때문에 정가는 500이 넘고 평시 할인가가 400만 원 중반 정도. 음흠.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40% 할인을 때려서 30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아, 되게 의외인 게 사장님이 이거 보통 이 정도면은 뭐 40% 안 하고 뭐 40몇 프로 해갖고 299만 원으로 만들 텐데 웬일로 304를 했대? 이거 약간 의외네요. 앞자리가 거의 세 개가 바뀌는 기염을 토할 뻔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304만 원까지 내렸어. 아 그래도 그래도 4만 천 원 빼면 돼요. 4만 천 원. 그렇죠. 4만 천 원 빼면 4만 천 원 빼면 돼요. 네, 9천 원. 네, 메이드 인 점원이고요. 전장 107cm입니다. 무게는 2.47kg, 두께는 122mm. 와, 122mm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9프렛 뒤뜰레는 81mm, 쉐입은 전복, 그냥 완전 거대 그 자체입니다.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네. 느낌. 흐명이 잡고 있어도 저 정도면은 커요. 사실 체구가 작은 사람은 이거 못 칩니다. 네. 기타에 그냥 드레드노트 힘들다고 하는데 동동 매달려 있는 느낌 들 거예요. 상판은 3A 그레이드 유러피안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측고판에는 인디언 로즈우드 역시 AAA 그레이드.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에는 사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세드로라는 목재예요. 세드로. 신기하다. 네, 굉장히 그 마호가니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슨 메이플 쿼터손 해놓은 것처럼 결이 쫙 뻗어 있죠. 맞아요. 신기한 느낌의 목재 세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레이크우드 프로튠 1 골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8mm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죠. 우리가 보통 핑거스타일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44에서 45인데 그 맞아요. 정도만 돼도 되게 넓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바리톤이긴 하지만 48이면은 사실 개량형 클래식 기타 정도의 네. 너트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판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80mm, 프리앰프는 LR-BX 앤썸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이제 바리톤이어도 이제 한번 할 거는 네, 네 스트럼 들어봐야 되겠죠? 베이스야 이거. 네. 기분 좋죠? 와 이게 그 확실히 레이크우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가루 레이크우드가 약간 그런 맞아. 사운드의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맞아. 우리가 그 맨날 레이크우드 호수목이라고 부르면서 호숫가 밤에 별이 쫙 쏟아지는 그 느낌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와 저는 진짜 발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낮은 음이 그죠? 멋있다. 내가 이렇게 쳐주면 더 멋있을 걸. 와. 야. 베이스 난리 났다. 이거는 뭐 호수목 중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아 좋습니다. 살아있네요. 자 그럼 바로 뭐 아 이것도 한번 그런 거 해볼게요. 선샤인 같은 느낌의 좀 낮은 음이 강조된 스트로크. 이 그거는 이 선샤인의 흑점 폭발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와. 직사광선. 말도 안 된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바리톤 기타들에 비해서 그 좀 그 음역대의 어떤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그 좀 대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아, 극적인 느낌. 맞아요. 일반적인 맞아요. 바리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낮아지는 느낌이라면 느낌이. 얘는 그 레이크드 특유의 하이트는 여전히 살아있고 들려놓고. 로우는 또 로우대로 툭 튀어나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인 V자 형태의 EQ 갈매기. 곡선이 갈매기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이제 바리톤은 이 EQ를 그대로 끌어내려온다면 얘는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 좀 잘 없거든요. 네네네. 하이를 들어주는 경우가 잘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하이가 아까 들렸을 때 되게 밸런스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갑자기 저음 위주의 스트로크를 하니까 저음이 이만하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느낌 있어요. 좀 신기한 세계관입니다. 좋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쳐보지 이거는? 좋습니다. 묵직하고 좋네요. 어우, 야, 무섭다. 곰 나오겠다, 곰. 아, 기가 막히다. 좋아요, 이거 멋진. 베이스 아니에요? 거긴 베이스다. 이게 좀 되게 이 6번 줄에 이 사운드가 좀 극단적으로 티나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기타가. 그래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이게 이러고 있어. 정확하게 그 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바리톤 치고도 이 6번 줄이 유독 밧줄 사운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맨날 그 앤섬 픽업 말씀드릴 때 고급 기타에 제일 잘 어울리는 픽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즈비에서 자체적으로 앤섬 요정이 이제 앤섬을 장착해 그렇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레이크우드에서 달려 나오는 앤섬입니다. 팩토리 앤섬. 자, 요게 이제 픽업 사운드고요. 어우, 요게 이제 마이크. 마이크요. 네. 들리시죠? 요거를 끌면... 블렌딩을 안 들리고요. 네. 그래서 살짝만 블렌딩해서 네. 쳐보겠습니다. 어, 6번 줄 봐. 근데 F 사운드 좋다. 앤섬이랑 진짜 찰떡이네요. 저음을 다 표현해주고 존재감이 좋은데 하이가 또 저음에 다 잡아먹히지가 않아요. 네,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거는 야, 이거 뭐야? 경경경. 그러니까 베이스가 같이 쳐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베이스인데. 와,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아, 좋습니다. 저 그거 한번 쳐볼게요. 네. 아르페지오는. 제가 아시겠지만 바리톤 기타를 좋아해요. 리브가 끝나면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좀 더 쳐보려고. 네, 더 치고 싶은 거죠. 어나더 데이 한번 쳐볼게요. 좋은데? 북이야? 북이야 이거. 북. 신문고 신문고. 어. 와. 무슨 포 쏘는 소리가 나. 우와. 야. 박 터진다. 박 터져 진짜. 아 무섭다. 그죠? 어, 와 아니네요. 좋아요. 멋있네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것도 이제 좀 자주 많이 쳐봐야 되니까. 어 바리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일린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일린 카포 껴서 한번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연이었고요. 또 다른 바리톤들과 전혀 다른 레이크우드만의 세계관이 돋보이는 그런 바리톤이었습니다. 오늘은 스쿼드는 40% 할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명품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아주 직관적인 지름평을 드리는 게 제일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톤은 이 가격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엄청난 세계관. 가장 엄청나죠. 세계 최대의 호수. 바이칼 호수목이었습니다. 바이칼 호수의 뿌리 깊은 나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바리톤들과 좀 다른 EQ가 나는 좀 필요했다. 아, 지금 바리톤 다 너무 그냥 낮기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은 이게 좀 그런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바리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번에도 또 명음씨가 좋아하는 바리톤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